이번 주 플레이어스캠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전 충무체육관에 찾았습니다. 저녁에 있을 경기를 앞두고 오전 훈련이 한창인데요. 낯익은 이 뒷모습은 삼성화재 새 사령탑 신진식 감독. 현역 시절 크지 않은 키에도 뛰어난 탄력과 체공력을 바탕으로 90년대 코트를 정복한 갈색 폭격기로 불렸는데요. 은퇴한 지 10년 만에 수석 코치, 해설위원을 거쳐 친정팀의 수장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고 이 팀에 맡게 돼서 이제 좀 부담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기분은 좋습니다. 70%, 70%. 세게 때린다고 잘 들어가냐? 공이라 그게 밑에라니까. 그게 밑에 좀 때리니까 믿는잖아. 그냥 퍼져서 그냥 가볍게 때리면 놀랍다니까. 가운데 여기. 지난 시즌 V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봄 빼고 진출에 실패한 삼성화재.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만 꾸준히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정규리그 우승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명가 재건에 나선 신진식 감독은 친정팀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삼성화재가 상대할 OK저축은행 선수단도 오전 훈련을 위해 원정 숙소를 나섭니다. 플레이어스 캠 또 한 명의 주인공, 바로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입니다. 실력과 외모에 매너까지 겸비한 월드스타 김세진. 삼성화재의 좌우 쌍포 김세진, 신진식이 감독으로 첫 경기를 갔는데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이 매일이죠. 뭐 그냥 오늘 1라운드 한 경기일 뿐이에요. 덤덤한 표정으로 소감을 건넨 김세진 감독. 선수들을 통해 평소 그의 스타일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 근데 이제 감독님으로 봤을 때하고는 다른 점이 좀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 저 그때보다 더 나이가 드셨는데. 네, 그때 별로 못생겼던 것 같아요. 송명근 선수 정답입니다. 친한 형처럼 잘라주 지시고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데 또 진지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무서울 때는 또 좀 더 무서우시거든요. 아, 못 먹을 때는 당연히 금방하게 네, 그렇게 좀 하십니다. 오전 훈련을 앞두고 버스 안이 조용합니다. 이제 와서 카메라 앞이 부끄럽다는 선수도 있는데요. 잠시 후 OK저축은행 버스가 대전 충무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 기다리던 촬영팀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는데요. 일단 오후에 잘라보세요. 한 경기일 뿐이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오전 11시 OK저축은행 선수들도 몸풀기에 나섰는데요. 드디어 두 감독이 만났습니다. 반가운 만남도 잠시, 곧바로 저녁에 있을 경기 준비에 돌입합니다. 빨리만 안 뛰는데 공 멀리 놓고 빨리 뛰면 공 매달리면 날아가. 준비 잘해, 너 뛰어야 돼. 왼쪽을 책임질 송희채, 송명근 듀오에 이적생 김효환이 가세한 OK저축은행. 타이스 흔들리면은 철호가 나올 거거든. 저쪽은 세게 안 때려도 되니까 에러하지 말고 그냥 저기다가 넣어.
올여름 대표팀의 승선에 자리를 비웠던 주전 세터 이민규 선수. 김세진 감독의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아, 머리 너무 써. 보여, 저기 보고 있으면 생각 많은 게 보인다니까.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플레이들이 있고 한데 가끔 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맞아떨어졌을 때 좀 감독님께서 화내시기보다는 좀 왜 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했느냐 조곤조곤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김세진 감독의 OK저축은행, 신진식 감독의 삼성화재. V리그를 뜨겁게 달굴 새로운 라이벌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내내 똑같아요. 서버 루킹. 서버 루킹 되면 어차피 상대 플레이가 빠른 팀이 아니라 서브만 잘 들어가면 어차피 놓고 치는 공격의 브로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되면 좋은 페이스로 역전에서 이기면서 좋은 페이스로 돌려놨으니까 오늘 어차피 이겼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선수한테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뭐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좋은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겨야 뭐 감독님 기도 좀 살고 제 팀도 좋고 다 괜찮지 않을까요? 1라운드도 그래도 그런 라이벌 매치라고 막 방송사에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감독님 기간도 살려드리려고 무조건 이겨야죠. 오전 훈련을 마치고 대전 시내 숙소로 돌아온 삼성화재 선수들.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습니다. 와, 상차림이 근사한데요. 항상 이렇게 먹어요. 먹을 게 많아야지 한두 가지 있으면 아, 밥맛이 없어. 혹시 댁에서도 이렇게 드시나요? 아, 집에서는 아니죠. 사람 좋은 웃음 뒤 경기를 앞둔 신진식 감독의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선수 때부터 이슈가 됐던 뭐 김재희 감독하고 저니까 지금도 이슈가 될 만은 한데 팀 대 팀의 대결이니까 저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삼성화재의 홈 개막전을 앞두고 팬들이 속속 경기장에 모여듭니다. 신진식 감독님, 이번 시즌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길 것 같고 무조건 우승하지 않을까? 신진식 감독님이 호치에서 감독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감독으로 잘 활약하시길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경기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두 감독이 다시 만났습니다. 발 좀 올리죠. 발 좀 올리죠. 아, 시애틀이네. 진짜. 26년 전 첫 만남도 이랬을까요? 승현이. 다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규선이 형, 세진이 형 둘이 있었거든요. 야, 빨리 짐 갖고 빨리 옮겨. 어휴, 너는 왜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동기가 차상현 감독. 동기, 진식아, 형들이야, 형들. 어? 왜? 3학년 형들이야. 아, 그래? 죄송합니다. 팬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찬 경기장에 양팀 선수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두 감독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이제 첫 게임이고 해봐야 알죠. 지도자로서 같이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냥 성격만 알 뿐이지 감독으로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포인트를 짚어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네, 할 거고 뭐 기술적으로는 역시나 선수들 믿고 서브리시브에 좀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드디어 김세진과 신진식, 두 사령탑의 자존심을 건 첫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1세트 초반, OK저축은행 브람의 첫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걸립니다. 삼성화재 타이스가 보란듯이 오픈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신진식 감독의 파이팅이 커집니다. OK저축은행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타이스의 오픈 공격을 막아낸 박원빈의 멋진 블로킹. 하지만 15-15 팽팽하게 맞서던 1세트 중반 송명근의 오픈 공격이 벗어난 것을 시작으로 다시 송명근의 백어택 공격을 막아낸 박철우의 결정적 블로킹. 1세트 후반 분위기가 삼성화재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자 김세진 감독 1세트 첫 번째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다 힘이야. 힘 들어가니까 빠졌다가 가는 타이밍에 상대한테 뺏기는 거는. 그거 봐, 찬스볼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점수로 가야 되는 거 못 따니까 바로 상대한테 기회 내주는 거잖아. 배구라는 게 흐름 경기인 거 뻔히 알면서. 20점이 되기 전에 점수차를 좁혀야 합니다. 그런데 한상길의 속공 시도가 실패하면서 넉 점 차로 벌어진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이 바로 두 번째 작전 타임을 꺼내듭니다. 민기야, 또 생각 많아져. 발이 먼저 와서 해야 되는데 브루킹 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야, 서브하고 서브 리시브 싸움에서 밀리면은 확 떨어진다니까. 버텨내야 돼 이거는. 초반부터 공격 리듬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민규하고 명근이도 그렇고 브람도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공이 너무 높고 지금 불안해요 서로. 지금 민규가 너무 맞춰주는 토스를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높은 공격수들이 다 늘어지면서 때리잖아요. 그 브로킹이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1세트는 삼성화재의 승리. 2세트 후반에도 삼성화재의 블로킹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박철우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다시 앞서가는 OK저축은행. 그러자 삼성화재의 작전 타임입니다. 바꾸지 마, 철우야. 철우야,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바꾸. 근데 얘 위에서 못 때려. 점수! 23-23에서 나온 삼성화재 타이스의 서브 실패. 하지만 OK저축은행도 박상하의 속공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24-24 듀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는 쪽이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갈 텐데요. 그러나 황동일 서브가 빗나가면서 세트 포인트를 내준 삼성화재. 두 감독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세트 포인트 OK저축은행. 타이스의 백어택 공격을 막아낸 박원빈의 블로킹 득점으로 결국 2세트를 가져갑니다. 그 두 번째 세트 딱 그 마지막 점수 브람이 브로킹 하나 해주고서는 브람도 조금 살아나고 에이스들 둘이 30%대 공격 성공률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근데 어쨌든 브로킹으로 끝까지 버텨주다 보니까 치고받는 데서 2세트에 삼성이 범실 10개나 해줬어요. 그 범실 하면서 공격 성공률 떨어지는데 범실 틈타서 올라간 게 어쨌든 끝까지 듀스까지 버티게 된 힘이 된 거죠. 2세트 가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 같아요. 끝까지 버텼으면 뭐 괜찮았을 건데 마지막 가서 그게 못 버티네요. 2세트에 이어 3세트까지 연달아 가져간 OK저축은행이 역전승을 노립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김세진 감독의 동작도 같이 커집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언제부터 뭐 우승팀 감독이었다고 예전처럼 액션도 좀 크게 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고 싶어서. 거기에 좀 효과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느끼진 못하죠. 선수들이 느껴줘야죠.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코트에선 리시브와 수비, 공격까지 묵묵히 꾸준히 를 해내는 살림꾼 송이채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김세진 감독, 송이채 선수를 향해 엄지를 치켜드는데요. 희채가 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어려운 거 공 처리해주는 게 너무 잘 돼서 희채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죠. 4세트 OK저축은행의 매치 포인트. 브람의 퀵 오픈 공격이 성공하면서 OK저축은행이 삼성화재를 꺾고 개막 후 연승을 달립니다. 경기 내내 승부에만 집중했던 두 감독도 그제야 짧은 악수로 서로를 격려하는데요. 지금 2연패 빠
하려는데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야 돼야지. 지금 상황 선수들이 좀 기분 좀 풀어줘야지. 바닥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응원 힘입어 이번 시즌 진짜 이양 물고 덤벼들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아직 초반이니까 언제 또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 무너지는 어떤 기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저희 팀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구 최고의 스타. 하지만 승부 앞에선 냉정했던 두 감독의 첫 번째 맞대결이 끝났습니다. 김세진, 신진식 감독이 펼쳐나갈 코트 위 짜릿한 승부의 세계.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